자, 여러분들도 손을 모아서 그거 몇 개를 성공할지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60초! 준비! 자! 시간! 자, 지금 두 개까지 됐습니다. 됐어요. 와. 와. 어. 와. 어. 간다. 됐습니다. 자, 시간 10초. 하는 것처럼. 아, 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루이지 씨의 도전 정신 그 자체가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아! 예! 잡으셔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다. 아주 건강하고 상큼하고 아삭아삭거리는 정말 특별한 코스 요리가 지금 스타킹 스튜디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요리를 공개하기 전에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연구가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네. 잔뜩 차려놨는데 어. 네, 사실 이렇게 보니까요 네. 몸이 좋은 떡도 맛도 좋다고요. 일단 화려하고 아, 맛깔스럽긴 한데 사실은 보면 스타킹이 나올 만큼의 어떤 이런 매뉴얼은 아닌 것 맞아, 같아서 좀 아쉽는데요. 그냥 이 정도면 음식점 가면 다 처리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요리 잘하는 집은요,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하는데 이렇게 수두룩하면 맛도 없잖아요. 어, 제가 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앞서 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준비된 음식 재료들이 뭔지 한번 좀 맞춰보시게 퀴즈를 한번 냈으면 퀴즈? 좋겠어요. 네. 이 재료들이요? 네, 재료 보시고. 다 맞추죠. 잠깐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거기 계시고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네, 네.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김치 한식의 전형적인 깍두기부터. 그리고 전도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초밥. 그렇죠. 일식의 전형적인. 초밥을 회로 만든 거잖아요. 생선 초밥. 예. 그렇죠. 생선 회로 만드는 거고요. 양식은 뭐 파스타는 밀가루. 밀가루가 들어가고. 연어, 고기, 연어 스테이크. 네. 다 맞췄는데요, 저희? 네. 그러면 양식부터 맛을 봅시다. 그래요. 이거 저 파스타 남겨주세요. 네, 파스타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밀가루가 들어간 것 같은데, 100%. 어, 렌즈 파스타예요. 드셔보세요. 먹어볼래요? 좀 씹고 얘기할게요. 예. 파스타요. 자, 설리. 일단 맛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맛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드실 때 파스타랑 뭐 이때면 네, 오일 파스타. 아, 우리가 먹는 오일 파스타랑 비슷하다. 아삭아삭해요. 저는 맛있는 게 너무 궁금해요. 뭐요? 이게 이 면 파란색? 이 면이 뭘지. 그러니까 그면 보면 이 뒤가 파랗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오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호박, 호박, 애호박. 애호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애호박이요? 어, 근데 애호박이에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호박으로 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봐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애호박이 예. 저렇게 길게 뽑아진다고요? 어? 자, 면을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면입니다. 보시면 와, 한 뼘도 넘어. 이게 또 면 표면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누가요? 누가 봐도 면이에요. 일단 모두가 비밀을 잠시 내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리더라고요. 예. 이제 메인 요리 스테이크를 네. 드셔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와! 딱 누르는데 어, 어. 생선 쪽이죠?
아니 이거 아니에요. 고기는 아니죠. 수박? 아니야. 수박은 어떻게?